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윤식입니다. 봄은 지났지만 유난히 산나물의 향기가 강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나물공원 두메향기라는 곳입니다. 산나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자 산나물의 향취를 맛으로 즐겨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나물공원 두메향기는 산나물을 테마로 5만여 평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산나물을 보고, 맛보고, 산책하고 또 체험해보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동국새시기와 동국여지지에는 경기도 산골지방 6곳에서 움파, 산겨자, 당귀 등 산나물을 임금에게 진상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6곳 중 하나가 양평이라는 데서 착안해 공원을 만든 겁니다. 두메향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청계산 서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전 지역에서 산나물을 재배합니다. 산나물, 참치, 곰치와 곤드레, 쑥부쟁이와 수리치 등 재배하는 산나물 종류만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온실종원 휴, 갤러리 락, 레스토랑 산을 비롯해 산나물이 자라는 산에 조성된 애움길도 있습니다. 산나물공원에서 재배한 산나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도 이곳의 매력입니다. 산나물의 산지다 보니 싱싱함은 물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양평군에서 웰빙 산채 음식 5곳을 선정했는데 이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담근 장을 사용하며 조미료는 일체 넣지 않아 산나물의 향이 그대로 입안 가득 느껴집니다. 산나물 비빔밥은 일반 산채 비빔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추장 대신 산나물을 넣어 볶아낸 된장에 비벼 먹는데 풍미가 그만입니다. 산나물 부침개는 밀가루 양을 최소화하고 산나물을 듬뿍 넣습니다. 두툼한 비주얼에 놀라고 산나물 향 가득한 그 맛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애움길 산책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나물 공원의 자락을 따라 길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완만해 걷기 참 좋습니다. 애움길 중 마룻길을 올라 만나는 전망대에서는 산나물 두메향기의 전경은 물론 양평과 가평 일대의 산세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산나물의 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곳, 산나물공원 두메향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은식 여행작가였습니다.